우리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뇌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입원하고 퇴원해서 재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중3 때 겪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이후로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셔서 집안이 엄청 어려워져서 가스 전기가 끊길 때도 있었고 급식비를 내거나 교복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식 배식 봉사 활동하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급식을 먹고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는 제가 근무 중에 쓰러지셨거든요.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쓰러지셨고 예정은 되어 있으셨어요. 언제든지 시한폭탄처럼 이제 쓰러질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취업 첫 취업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쓰러져서 우정부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와서 취업을 새로 하고 이제 일을 다니면서 아버지를 돌보게 됐죠. 제가 그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신 이후로 집이 정말 어려워서 공부를 사실 이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냐면 그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저한테 줬어요. 고2, 고3 때 매달 20만 원씩을 줬어요. 저는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고 학용품을 살 수 있었고 참고서를 살 수 있었어요. 대신에 월말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입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한번 체크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어른과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근데 가장 그거를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내 욕구에 적합하게 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쓸 수 있었던 거죠. 아, 나한테 그 20만 원이 없었으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시기가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그 어떤 돈과 뭐 지원을 해줘도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청년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일을 하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자립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지원을 하더라도 약간 막 부모 관련된 뭔가 서류를 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오로지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상황에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든가에 그런 게 조금 약간 간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청년 돌봄자들 같은 사람들도 당장 어른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럼 자기가 헤쳐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언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한 거고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효자다, 효녀다. 또 하나는 늙으면 죽어야지, 늙어서 아픈 건 짐이다.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효자다, 효녀다라는 말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과도한 압박과 부담,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러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요. 늙으면 죽어야지, 뭐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자식 앞길 막는 일이지 이런 말은 또 내가 돌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효자, 효를 강조하고 너는 이제 자랐으니까 너가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야 한다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심리 상담사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 씨가 아버지와의 심리적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 율 씨의 인생에서 율 씨는 1순위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어른은 더더욱 없었고 사실 이런 말이었죠. 네가 해야지. 네가 딸이니까. 네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말들만 들어왔는데 그래. 내 인생엔 내가 1순위고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아버지가 아프고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내가 자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길이고 아빠를 위하는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를 전 이제는 알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개발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진 않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는 가족에게만 완전히 올인을 하거든요. 몰두를 하고. 근데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유지하면서 그 환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면서 돌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진짜 제도적인 거와 행정적인 거, 이런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게 마련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하면서 돌봄에서는 본인의, 그러니까 보호자의 삶이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시간을 쓰고 휴식을 하는 건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나고 나부터 잘 챙겨야 되고 나부터 돌봐야 되는데 사실은 가족을 돌보느라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소외계층에서 오는 그런 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 쟤는 좀 비정상적이야, 뭔가 그렇게 비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조금 씌우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나도 분명히 소외계층, 그러니까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진짜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단순히 그냥 에, 저 사람은 이거니까 비정상적이고 우리는 정상적이어야 되니까 이래야만 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너무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닌지.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되는 게 청년 돌봄자잖아요. 근데 그런 대상자를 단지 형편이 안 좋고 그렇게 불쌍한 존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 안 됐다라는 그런 감정은 불필요한 감정인 거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장애를 얻고 싶어서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모두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똑바로 보고 묻고 싶죠. 이거는 너의 이야기다. 아직 겪지 않은 것일 뿐이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거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그걸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돌봄이라고 하는 걸 교육의 의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민적 의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 가지의 의미, 즉 돌봄이라고 하는 걸 지식의 과제로 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시민의 어떤 시민 주체가 또 가져야 될 되게 좀 중요한 삶의 의제라고 하는 거, 그 대학을 운영하는 또 대학에서 교수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저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되게 좀 중요한, 모두에게, 이 모두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발상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전달합니다.